뭐에 따르면 UN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be like to는 못마는 경향이 있다, 못마고 싶다죠.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A한 실수에서 약이 되어지는 그 사건을 어떻게 여겨? 다소 비약이 여기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실수에서 약이 되어진 사건을 다소 네, 비난할 만한 가치가 있게 복잡하게 기계에서 약이 되어진 실수를 네, 비난할 만하게 빈번하게 무슨 모르겠다. 네, 올라와야지 알 수 있겠다. 아무튼 어떤 실수인지 한번 봅시다. 네, 해볼까요?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뭐 했던가? 이용했죠. 진짜 사고를 이용했죠. 네, 뭐 발생했던, 어제 발생했던 대학의 캠퍼스에 발생했던 이 사고 동안에 대학의 이메일 시스템이 다운됐지. 그리고 학생들은 이메일을 보낼 수 없었죠. 하루 종일 보낼 수 없었던 거죠. 연구자들이 asked, 네, 물어봤죠. 근데 뭘 물어봤어? extent가 뭐죠? 범위, 정도를 물어봤죠. 근데 어떤 범위와 정도? 그들이 믿기에 뭐라고 믿는? 이 단체, 근데 뭐 하는? 대학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이 단체가, 네, 책임을 지어야만 하는 정도에도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뭐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랬더니, 반의 학생들이 들었죠. 네, 뭐라고 들었냐면, 말해준 거지, 뭐라고 들었어? 그 문제가 뭐 때문이라고? 컴퓨터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들은 거지. 근데 뭐 했던? 감염시켰던 네트워크를. 반면에, 다른 반은 들었죠. 뭐라고 들었냐면, 이 문제가 뭐 때문이라고? 실수 때문이라고, 뭐에 의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사람이 실수 때문이라고 말했던 거지. 들었던 거지. 주제문이 이게 여기서 합쳐지면 되는 거야. 여기만 봤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과는 드러냈죠. 대대로 드러냈죠. 뭘 드러냈냐면 학생들이 놓았는데 더 큰 비난을 놨대. 뭐해? 이 단체. 그러면서 뭘 포함하는 거지? 뭘 제안하는 거 더 많은 재정적인 페널티를 벌칙을 줘야만 한다고 제안하면서까지 비난했던 거지. 뭐 했을 때? 그들이 믿었을 때 그 문제가 약이 됐다고. 뭐에서 약이 됐다고? 네트워크의 관리자에서 약이 됐다고. 뭐라기보다는 컴퓨터 바이러스보다는 사람에서 이루어진 실수를 더 비난을 많이 했다 얘기하는 거지. 그치? 어떻게 다 이거 보니까 뻔한 얘기네. 네, 그렇다면 학생들은 뭐 할 가능성이 여기 있는데 뭐에서 약이 된 실수를 어떻게 여겨 더 안 좋게 여기는 컴퓨터의 기계에서의 뭐지? 인간에서 약이 된 실수를 더 네, 이렇게 여기는 거겠네요. 그치? 그치, 그치. 이거는 좀 편안하네요.